안녕하세요. BDC 희훈입니다. 아, 진짜 어렵다. 네, 구도가 좀. 안녕하세요. BDC 희훈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이제 주말을 지나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월요병이 있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월요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말은 진짜 너무 일찍 지나가.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갈까요, 주말은? 5일 쉬고 이틀 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죠? 한 3일 일하고 4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아, 왜 5일밖에, 아니, 이틀, 이틀밖에 안 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항상 제가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뇌를 깨워줍니다. 노래를 많이 듣죠. 노래를 즐겨 듣는데, 드레이크, Two Sides Light.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뇌를 보통 깨워주죠. 먼데이 라디오 채널 180.9.2Hz 김시훈의 혼자 듣지 말고 같이 들어요. 6월의 추천곡은 태연 선배님의 해피입니다. 여러분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보컬 기본기 루틴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항상 해요, 맨날.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곧 랩 레슨이 있어가지고 랩 써놓은 거를 복습. 제가 직접 써놓은 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랩 레슨을 들어갈 거예요. 오, 오, 예, 예. 약간 문맵, 문맵, 비트. 가 어두우니까 하이톤으로 하면은 괜찮나요? 아, 이거는 오리지널 밀크티. 제가 밀크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밀크티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전 극호예요, 극호. 저는 그래서 그 편의점에 파는 대자와 그 밀크티도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 연습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되게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나올 때에는 이번에 10월 달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PDC 시훈입니다. 네, 아까 작업실 캠에 이어서 연습실 캠. 또 제가 이렇게 연습실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왜 연습실에 왔느냐? 요즘에 또 유행인 캔디 챌린지를 연습해 볼 건데요. 솔직히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백현 선배님의 캔디. 이제 캔디 챌린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오, 또 이런 색다른 기분이네, 되게. 이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의상도 약간 힙합니다. 완전 힙합 전사 같죠, 약간. 캔디, 캔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찍으면 돼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요즘에 해외에서는 저도 들은 건데 유행하는 건데 박수를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친대요. 약간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이런 박수 착! 착!
아, 이게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끊겼어요. 안 찍어져 있었어.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죠. 캔디 연습을 엄청 했어요. 막 영상까지 찍어서 막 했는데 안 찍어져 있었어. 안 찍어주고 있었어. 브이로그 초반 실수입니다. 이러면 다시 해야죠. 어쩔 수 있나요? 아, 말도 엄청 많이 했는데.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1, 2. 아, 여기까지. 아, 밀당. 보고 싶지. 나만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제가 원래 보통 안 이러는데 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찍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춤 췄으니까 노래도 한번 해야죠. 안녕하세요. DJ 김시훈. 108.9.1.2Hz 김시훈의 10시 반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시훈 씨가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창클라스의 OST죠. 방탄소년단 피의 스윙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시현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 아주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만, 김시현의 10시 44분, 100.Hz, 네, 김시현의 10시 44분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작곡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곡의 제목은 라떼인데요. 뭔가 일상에 이제 저희가 보통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제가 주로 마시는 그 메뉴가 라떼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쁜 일상에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게 힐링이 되고 지친 일상에 나를 달랜다라는 그런 주제의 노래입니다. 한번 그냥 작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라떼. 라떼 하면 뭐가 생각날까? 라떼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자, 이제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바 훈바.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머리가 너무 곱슬룩하고 약간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샵에 왔어요. 이제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머리를 확실히 짧게 자르니까 아주 가볍고 좋네요. 그러면 이따 회사에서 봐요. 안녕. 오늘 저녁은 무엇일까요? 오! 이게 그 유명한 고추 바사삭인가? 그렇지, 그렇지. 맛있겠죠? 맛있겠죠? 와. 와. 기가 막히죠? 그럼 이제 좀 편하게 남은 거 먹고 이따 연습실에서 뵙겠습니다. 훈바. 네, 이제 내일 찍을 그 커버 영상을 위해 오늘 보컬 연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캔디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러고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위에서 스윗나인 이제 커버 연습을 하고 핸디 챌린지를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연습 7. 또 그때 어제번에는 저기서만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이렇게 풀캠, 제가 풀로 추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뭐 긴 말 필요할까요? 연습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마지막 연습이니까 연습 좀만 하다가 바로 오늘은 집 가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앞에서 좀 더 표정, 노력의 표정 바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조금 더 그냥 노래 틀고 춤 조금만 추다 갈게요. 한번 이렇게 여러 가요 멜로디를 추면서 춤을 춰봤는데 와 옛날에는 진짜 다 알았거든요. 진짜 모든 안무를 다 알았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조금만 다듬으면 다시 기억이 날 것 같긴 한데 네 언젠간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깡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노래가 저는 2년 전부터 연습실 챌린지를 마치고 저는 이제 그만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훈바.